네, 안녕하세요. 인턴 정윤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한 논문은 Protecting World Leaders Against Deepfake라는 CBPRW 2019년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제목이 좀 특이한데, 딥페이크로부터 월드 리더들을 지킨다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오리지널 이미지와 딥페이크 이미지를 구분하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사진 종류가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맨 윗줄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오리지널 이런 유명인들의 그 영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립싱크 딥페이크라고 입 모양을 오디오에 맞게 이렇게 수정한 그런 딥페이크 영상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임퍼스네이터라고 이제 그 유명인 본인은 아니고 다른 그런 유사하게 생긴 사람이 이런 희화를 목적으로 해서 그 유명인을 모사하는 그런 영상을 뜻합니다. 개그 코너 같은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 밑에 페이스 스왑 딥페이크는 저희가 흔히 아는 이 임퍼스네이터 영상에다가 이런 오리지널 그 원래 유명인 그 얼굴을 페이스 스왑을 시킨 거고요. 마지막에 퍼펫 마스터 딥페이크는 그 우리가 원하는 행동이나 표정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직접 만들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페이스 스왑 딥페이크는 원래 있던 영상에 그냥 오리지널 사람의 그 얼굴만 붙여놓은 것이고요. 퍼펫 마스터는 그이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의도한 대로 행동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두 분의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건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이첫 번째 오리지널 이미지 빼고 나머지 네 개의 영그 오리지널 영상 빼고 나머지 네 개의 영상을 그 페이스 스왑한, 그러니까 페이크 영상이라고 간주해서 분류를 할 것입니다. 게니메이션, 제 저번 주 주제였던 게니메이션에서도 잠깐 나온 내용인데, 그 페이스 액션 코딩 시스템이라고 이런 얼굴 근육들을 이 수치로 이 얼굴 근육의 텐션들을 이렇게 번호를 지정해서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들을 조합해서 여러 가지 표정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수치를 이용해서 그 분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영상에서 시간에 따른 이 AU 1번이 아이브로우 리프트라고 눈썹 올렸다 내리는 근육을 뜻하는데, 요 100T에서 그 눈썹이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볼수 있죠. 그래프에서. 그리고 이제 딥페이크랑 오리지널을 할때 페이스 트래킹을 사용을 할 건데, 이거는 오픈소스를 이용합니다. 오픈페이스 2라는 그 현재 공개되어 있는 모듈을 가지고 얼굴을 디텍팅을 할 거고요. 이 디텍팅을 할때 아까 요 액션 유닛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오픈페이스 2를 이용해서 먼저 17개의 액션 유닛들을 디텍션 한 다음에, 거기서 이 저자가 판단했을 때그 목적이랑 잘 어긋나는 것 같아서 제외한 아이블링크 액션 유닛을 하나를 제외를 하고, 거기에 추가로 이 17개에 포함되지 않는 이 27번 액션 유닛, 28번 액션 유닛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X축 헤드 로테이션과 Z축 헤드 로테이션을 더해서 총 20개의 피처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를 빼서 16개, 2개 추가, 2개 추가해서 20개가 되죠. 여기서 X축 헤드 로테이션 피치는, 여기 피치랑 로우는 이 그림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 27번과 28번은 왜 더했냐면, 이 입을 나타내는 액션 유닛이라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립싱크 영상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27번과 28번을 넣은 모습이고요.
다음은 이제 20개의 피처를 이용을 하긴 할 건데, 이 피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요 피어슨 코렐레이션이라는 계수를 이용합니다. 이 계수는 변수 두 개가 있으면은 그두 변수 사이에 그 선형 관계를 수치로 나타낸 건데, 그러면은 저희가 20개 변수가 있으니까 총 190개의 피어슨 상관계수가 나오겠죠. 피어슨 코렐레이션 값이 나오겠죠. 피어슨 코렐레이션은 이렇게 두 데이터가 선형을 이루고 있다, 1을 나타내고요. 양의 선형을 이루고 있다, 1. 음의 선형을 이루고 있다, 다 1로 표시됩니다. 선형을 이루긴 하는데, 이렇게 군집되어 있다 하면은 0.8. 뭐 이런 식으로 1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고, 선형을 찾을 수 없다 그러면은 0이 나옵니다. 요 밑에 보시는 데이터들도 다 선형 관계가 아니라서 0으로 나오는데, 피어슨 코렐레이션이 0이라고 무조건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 수치를 이용해서 190개 피처로 20 피처를 나눴고요. 그 다음은 데이터셋은 이 논문에서 직접 수집을 했는데, 유튜브에 있는 이 POI들의 그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 POI라는 건 Persons of Interest라고 미디어 같은 곳에 많이 노출이 되거나 나오는 유명인들을 뜻합니다. 이총 5명의 POI들을 수집을 했는데, 두 번째 사람과 네 번째 사람은 다들 잘 아실 테고, 그리고 이 나머지 세 분은 그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명의 연설 장면이나 아니면은 인터뷰 장면을 유튜브에서 가져왔고요. 유튜브에서 가져올 때도 조건이 있습니다. 이네 가지가 그 조건인데, 최소 영상 길이가 10초, 그리고 모든 영상 구간 동안 말하는 중요해야 하고요. 그리고 오로지 영상에 한 명의 얼굴만 나와야 합니다. 하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카메라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모은 이 시간들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모델링을 할때 하기에 앞서서, 여기 보시면은 5개의 영상들을 클래시피케이션 한다 그랬는데, 요 나머지 3개의 영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나머지 2개, 임퍼스네이터랑 오리지널은 유튜브에 있는 거고, 요 페이스스캔과 DLIB로 페이스 스왑 딥페이크와 립싱크를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퍼펫마스터는 요 파겐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내고요. 해서 이제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모델링을 그 영상을 수집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 논문을 쓴 사람이 그 페이스 스왑의 데이터가 오리지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했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오리지널은 많은데,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모습이죠. 그래서 서퍼벡터 머신을 이용해서 분류를 했는데, 이렇게 오리지널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이원 클래스 SVM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트레이닝 샘플과 테스트 샘플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데이터가 하나만 많다 보니까는 원 클래스 SVM이라는 건두 개를 나누는 직선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하나를 최소한으로 바운더리를 잡고 그 위에 것은 모두 그 다른 클래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널 영상 하나를 위해서 원 클래스 서브벡터는 SVM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켰고요. 이 오른쪽이 적용을 시킨 이 클러스터들을 이 기법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시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피처가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서는 2D로 딱 표현을 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원이
이게 잘 분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결과값을 보기 전에 알아둬야 할 개념이 살짝 있는데, 여기 보시면 AOC라고 있죠. True Positive Rate와 False Positive Rate가 XY로 나타내 있고, 이 True Positive Rate는 Sensitivity, 민감도라고 하고, False Positive Rate는 Specificity, 특이도라고 하는데, 이두 가지 수치를 이용해서 이 모델의 성능을,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는 겁니다. 요 퍼스티브 레이트는 우리가 그 임계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고요. 그 임계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요 트루 퍼스티브 레이트가 어느 정도까지 정확성을 보이는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낸 거고, 요 AUC는 요 커브 아래쪽에 요 면적을 뜻합니다. 해서 요 면적이 크면 클수록 이제 좋은 분류 모델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TFR, FPR을 이용해서 그 정확도를 측정한 거고, 이거는 AUC 값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보면은 그 피처를 190개 사용한 것보다 29개 피처를 사용한 게더 뛰어나죠. 이 190개는 아까 말했던 피어슨 상관계수의 개수가 190개인데, 이 중에서 그 차원 축소를 이용해서 29개만 남기고, 29개만 이용해서 모델을 다시 학습시킨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피처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이 결과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29개 피처를 하나씩 1에폭당 하나씩 천천히 이렇게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9개에서 이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이 뒤로는 이제 성능이 낮아지거나 평탄화하지 그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9개의 모티베이션이 이 하나씩 1부터 이 29개까지 차례로 학습시킨 거인것 같습니다. 다음 결과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학습을 시킬 때도 이 결과 값도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 학습을 시킨 건데, 이거는 이제 다른 POI, 아까 그때 5명을 학습시켰다 그랬죠?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결과 값이고요. 이 A는 오리지널, 두 번째는 이제 임퍼스네이터, 그 모사하는 사람, 세 번째는 페이스 스왑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액션 유닛이랑 로테이션을 이용했기 때문에 다른 논문들은 픽셀 단위로 검출을 했나 봐요. 그래서 픽셀 단위로 검출을 하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 단점이 이 압축 같은 디스토르션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액션 유닛을 이용해서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약점이 아니고, 오히려 압축을 해도 성능이 뛰어난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얼굴 표현과 머리 움직임을 이용해서 소타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클릭 길이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실험을 해본 것 같은데, 5초, 10초, 15초, 20초 이렇게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5초 시간이 짧을수록 물론 성능은 낮아지는데, 10초 때부터는 그 높은 성능을 냈다고 볼수 있고, 마지막으로 립싱크의 경우인데, 이 논문에서 그 다른 대화의 주제에 따라서도 이 사람의 표정이 뭔가 화나 있거나 아니면은 뭐 정적이거나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집한 영상들과는 살짝 다른
뭔가 인터뷰를 할때 기자한테 화내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봤는데, 영상의 내용이 그 보통 영상들과 좀 다르면은 립싱크에서는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립싱크 전용 모델을 추가로 학습시키면은 성능이 향상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가 논문의 결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